부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4월 15일 오늘도 새롭게 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하시죠. 후!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 저번 주 말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다우존스 1.03% 상승, 나스닥 0.46% 상승, 반도체 지수 1.43% 상승, 독일도 0.54% 상승, 상해종합은 강력한 랠리 이후에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0.04% 하락, 니케이는 0.7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현재까지 닥터K가 시장 예측한 바대로 시장은 큰 흔들림 없이 오히려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 대기 중이다, 그런 뉴스들 나오고 있고, 우리가 장단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장단금리가 역전된다는 그 경기 둔화 우려, 리세션 때문에 하루 1.7 빠졌는데 닥터K가 밑으로 빠진다 안 그랬어요. 이거 그냥 빠질만한 자리에서 조정받는 거니까 크게 우려 안 한다 하고 시장을 좋게 본다 했는데 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해외시장 그렇고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 4월 말까지는 타결될 가능성이 거의 유력시되고 있고 좀 더 빨리도 타결되지 않을까 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 때문일까요? 크게 시장을 억제된 부분, 그 부분 완화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금리 인상기조, 금리가 자꾸 인상되고 하면 주가는 반비례 하거든요. 그 부분을 FOMC가 비둘기파적인 견지 그대로 가져간다, 금리 인상하겠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지금 당장 흔들만한 큰 이슈는 당장은 없어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유럽도 뭐 전일 미국이 오르게 된 것은 실적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JP모건스라든지 웰스파고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고, 중국 대중 수출 실적이 개선됐다는 겁니다. 작년에 대비했을 때 3월 수출 물량이 14.2% 상승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2월 달에는 작년 대비해서 20.7% 줄었기 때문에 대중무역 적자 자꾸 늘어나면서 좋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우려감이 있었다면 이제 그 우려감도 이제 조금 불식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뭐 지금 미국이 실적이 좋게 오르니까 유럽도 같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 세계가 나쁘지 않아요. 자, 간단한 뉴스 또 브리핑하자면요. 디즈니 이제 OTT 서비스 선보였는데 11% 올랐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독점적으로 하다시피 한 OTT 기반, 온라인 기반으로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 자, 이제 경쟁사가 하나 둘 참여하겠다 하죠. 디즈니도 딴 데 판권 팔았던 거 회수하면서 자사 온라인 기반으로 풀겠다, 그런 큰 계획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5G 서비스 망을 통한 휴대 가능한 기기에서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겠다 이겁니다. 시장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하면요, 저희 집에서도 그래요. 애들이 예전 같으면 멜론이라든지 뭐 벅스, 이런 벅스 요새는 없어진 것 같은데 그죠? 그러한 음악 전문 스트리밍 채널을 통해서, 포탈을 통해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요즘 어디서 듣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 틀어가지고 바로 듣거든요. 그래서 유튜브가 강력한 경쟁자로 이제 나선 거죠. 그죠? 카카오, 네이버 이러한 포탈의 아성도, 우리나라의 아성도 이제 유튜브가 자꾸 잠시 갈 것 같으니까 그 관련돼 있는 주가가 별로예요. 네이버나 카카오 별로거든요. 자, 카카오는 카카오 M 해가지고 멜론도 인수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아이튠
아이튠이랍니까? 아, 그거 정확하지 않아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해외에 기반둔 그쪽에서 오히려 다운을 좀더 많이 받는 경향도 있고,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저작권 배분하는 것이, 너무, 아티스트한테 또는 제작자한테 가는 게 작고, 그걸 유통하는 유통사에 오히려 많이, 배분이 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좀힘 있는 가수들은 우리나라에서 그 스트리밍 안 합니다. 최초 스트리밍, 내지는 최초 음원 발표. 아까 말했던 아이튠즈 맞을 겁니다. 그쪽에서 해버립니다. 저작권 들어오는 게 다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시대는 점점점점 온라인 기반, 그리고 간편하게 접근하려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볼수 있는 그런 5G 통신망, 이 이제 상용화됐으니까 점점점점 가속화될 거고, 기업들은 아마 그쪽으로 많이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생각됩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중공그룹에서 LNG선 한척 수주 더 했다. 최근 2주간 5척 수주했고요. 7천억 규모고, 올해만 22척 수주했다. 1조 8200억 수주했다. 자, 뉴스는 조금 엇갈린 뉴스도 나오긴 해요. 얼마 전엔 또 보니까 중국에 1등을 뺏겼다. 중국이 자국의 조선사에 일감 좀 몰아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만만치 않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선주가 차트가 흐름이 그렇게 괜찮아 보이진 않는데, 현대미포하고 삼성중공업은 뭐 조금 관심 가질 정도는 되더라고요. 앞전 방송들 여러분들 일요일 날 업종 대표주 분석 방송합니다. 11시에.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한 주간에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컨텐츠라고 저는 자부심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어느 섹터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놔야만 한 주간 또 매매를 잘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권유 드리고요. 시청을 하셨다면 밑에 간단한 댓글도 남겨놓으십시오. 그래야 어떤 분이 잘 보고 계신지 제가 알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분께 좀더 도움 드리려는 그런 의지지 딴뜻 없어요. 증권 거래세가 거래세가 발음 이상하네. 증권 거래세가 6월 3일부터 0.05% 인하한다. 차량의 개별 소비세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올 말에 결정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4월 15일 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4월 11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했던 발언에 대한 입장,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돼 있는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한 내용들 발표하시겠다 하니까 또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현재 강달러 유지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고점 위에, 여기 전고점 부근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데, 너무 강하게 뛰어넘으면 좀 곤란하다. 그러나 적당한 환율 상승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크게 나쁠 건 없다. 환율 많이 오르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코스피 시장 저기 위에서 고점 찍고 하락 추세 쭉 유지하다가 241이 위에 있긴 합니다만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게도 외국인의 물량이 대거 들어오면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그냥 거의 스트레이트에 가깝게 조정다운 받지 않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체크리스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큰 거시 경제적인 입장이라든지, 큰 지수의 흐름은, 나중에 그건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오늘 집중해야 될 부분은 5일선 이탈하는 음봉이 크게 떨어지는지 여부.
그리고 240일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간단합니까? 큰 경제 흐름을 잡아놨잖아요. 아까 계속 브리핑했죠? 해외 시장에도 나쁠 거 없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도 지금 외국계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나쁠 거 없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237 여기 인근을 강하게 돌파. 어떻게? 기관 외국인이 같이 쌍끌이 들어오면서 돌파하면 벨이 굿이고요. 자, 밑으로 좀 처진다 해도 2200권역 정도만 지켜내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상승폭의 절반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피보나치 조정 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잘 모른다. 38.2%, 50%, 618%의 조정권에서 조정받는 거에 따라서 시장은 추후 흐름이 다르다. 이건데, 2190까지 조정을 받아도 벨이 굿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평선도 여기 지지되는 권역이거든요. 현재 시장 상황, 여기서 여기 마지막 마디 상승폭에 382 지점이 20일, 60일 권역이니까 걱정할 거 없다. 적당히 조정받으면서 하면 이제 시장 상황 충분히 양호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이제 240일 뛰어넘었는데요. 탄탄하게 지지받으면서 양봉으로 그냥 박아버리면 베리 굿. 그렇지 않고 어디선 깨고 내려온지 여부 그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2225 여기를 깨지 않으면 좋겠어요. 전일 밑으로 출렁거린 척 하다가 바로 만졌네. 페이크 치면서 위로 올랐잖아요. 그럼 위로 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 이거 한번 페이크 쳤거든요. 밑으로 죽는데 하고 그냥 때리 꼽아놓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올렸습니다. 한번 틀어낸 거거든요, 이거. 그죠? 그렇다면 2225까지 정도만 조정받으면 별 문제 없고 밑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전일 저점 2220 정도 라인만 지켜낸다면 큰 무리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762 라인. 더 위로는 766 라인. 여기만 지켜낸다면 별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정확한 사실만 저한테 댓글 남기십시오. 차트만 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정말 싫어. 이렇게 저한테 남겼는데, 두 눈을 똑똑이 뜨고, 방송할 때 사, 팔아. 의견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셀트리온을 자잘 보세요. 여기 날짜 딱 가르쳐 드릴게. 생방송에 있는지 없는지 딱 찾아 들어가세요. 18년 9월 20일 날 매도해야 된다는 이야기 있는지 없는지 챙겨 보시고요. 여기 18년 11월 15일입니다. 사 하는 시그널 나가서 8% 먹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생방송. 그리고 다시 이날 11월 26일 날 사자마자 사 했는데 8% 가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잘 챙겨보고 똑똑하게 챙겨보고 깔때 깔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나불나불 거리지 말고. 그죠? 손절 1.5 한판하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만큼 10% 이상 먹어내는 거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이야기를 하시지. 그냥 나오는, 그죠? 그냥 나오는 이야기 함부로 내뱉지 말기 바랍니다. 죽어 있는 차트만 보고 나불나불 거리는 사람 아니라고. 자, 포트폴리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동시효과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근데 뭐 크게 좋은 것도 없네요. 잠깐 볼게요. 0.32% 코스피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30 정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뭐 빨간불 둘러 폼 잡고 있네. 일단 양호. IT 전기전자 강세라 그랬습니다. 손가락 안 빨아요. 일단 하이닉스 들어가 있고 LG전자 조금 뭐 그죠? 그런데 뭐 지켜보면 돼요. 하이닉스 밑에 다 받쳐놨으니까 올라가면 충분하고요. 올라갈 수 있는 모양 충분히 돼 있고요. LG전자 자뭐 아직까지 큰 무리 없는 상황이고 반등만 오면 무리 없습니다. 현대차 자, 전부 다 포트폴리오들 기관 아니면 외국인들 다 수급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고 별 무리 없어요. 농심도 뭐 크게 무리 없습니다. 다 받쳐놨어 밑에. 일진다이아 수소차 한번 갈때 됐으니까 한번 가면 충분히 현재도 수익인데 수익 잘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5G
RFHIC도 들어갔으니까 이거 크게 오른 거 없어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전자 쪽으로 강세, 중 소비 관련, 화장품 관련 강세. 야, 아모레퍼시픽 추가? 레이아님 좋아 죽겠네. 야, 참 이쪽을 다시 잡긴 잡았어야 되는데. 야. 크게 안 좋은 부분 없습니다. 제약 아저 뭐야 남북 경유 오늘 또좀 빨간불 보이려고 폼 잡고 있는데 일단 좀 지켜봅니다. 자, 시장 출발했습니다. 현대차 하나 좀 비실거리고 뭐 적당히 다 플러스 출발했습니다. 농심만 약간 처지고 나머지 다 양호죠? 하이닉스 추가 상승하고 있고 LG전자도 반등 나오고 있고요. 시장 0.4%대 상승 출발, 갭 상승 출발입니다. 크게 나쁠 거 없어요. 그냥 적당하니 포트폴리오 꾸려 들어갈 겁니다. 적절하게 다 들어갑니다 지금. 다만 아쉬운 게 화장품 계통 매도하고 다시 들어갈 찬스를 주지 않고 지금 더 추가 상승하네요. 야, 죽인다. 화장품 대세가 맞아요. 화장품 쪽으로 들어가면 베리 굿인데 현대건설 청산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저 위에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채팅방에 한 분은 미리 잘 들어가 있었고, 그 대신에 5G로 들어갔습니다. 이쪽에서 좀 만회해야 되겠습니다. 자, 갭 상승 출발해서 양호합니다. 241 그냥 저항을, 그냥 갭으로 뛰어넘었거든요. Very good. 코스닥 0.3 정도 상승. 코스피 0.5 상승. 외국인이 134억으로 코스피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도 33계약 매수 양호. 제약바이오 조금 쉬어가네요. 셀트리온 아직까지도 홀딩 가능합니다. 20만 한 6천원 정도 깨지면 좀 빠르게 할줄 아는 사람은 이제 슬 차익 실현해 나가도 별 무리 없어요. 그죠? 그러나 다 던지지 마세요. 20만 5천원 6천원 여기 20만 6천원권 훼손되는 거 보고 비중 많이 줄여도 별 문제 없습니다. 현재 고점 부위고 그죠? 현재 크게 안 밀리고 있으니까 단기 매매 가능한 분들은 조금 끊어내고 다시 사놓고 그런 부분들 괜찮고요. 다 던지라 소리 안 합니다. 자, RFHIC 시동 걸고 올라가면 돼요. 이것도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자, 하이닉스는 추가 매수해서 주력으로 박아버렸습니다. 올라갑니다. 그죠? LG전자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야, 농심 왜 이래. 아이고. 음식료. 야, 농심. 그럼 곤란하지. 응? 좀더 지켜봅니다. 자, 하이닉스.
잘 가니까 계속 홀딩.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LG전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 홀딩. 현대차 플러스 전환 이거 뭐 빵상빵상 홀딩. 농심 이거 그냥 노 프라블럼 들어갑니다. 홀딩. 일진다이아 웬다이아 좀 가자. 수소차 며칠 갔다 한 이틀 갔다 비실비실하는 겁니까? 홀딩. RFHIC 가네. 어저께 샀어요. 갑니다. 5G 한번 볼게요. 5G가 대세거든요. 근데 뭐 미리 오른 거 했어요. 먼저 저기 위에 꼭대기 있는 거 사면 안 돼요. 5G 한번 볼래요? 5G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안 돼요. 딱 살만한 게 RFHIC입니다. 발음 괜찮습니까? R? 잠깐만, 5G 어디 갔냐?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 못 차려. 여기. 이거 보십시오. 저기 꼭대기 위에 있는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비교적 고점 보이는데 이거 보세요. RFHIC 이거 뚫으면 신고가거든요. 갈만한 자리입니다. 와이솔드 이틀 만에 한 10% 먹어냈던 종목이고요. 자, RFHIC 충분히 한번 승부 볼만하다. 자, 농심 빠르게 다시 반등 나오고 있고요. No problem. 자,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풋옵션 2억 들어오고 있는데, 그죠? 느려라, 느려. 설마 느리겠냐, 이거를. 그죠? 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 됐고, 일단 갭 상승했고, 양호입니다, 양호. 여러분들 무료 채팅방 초대하면 이렇게 날려드리겠다는데 뭐 때문에 주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장사꾼 아니에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유료방도 있어요. 유료방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유료 채팅방에서 같이 하시면 되고요. 무료 채팅방에 방송 그래도 열심히 들으신 분들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생각해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시장의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어디가 주도주다? IT 전기전자하고 화장품 면세점 여기가 주도주입니다. 야, 아무리 퍼스픽 날라가. 와, 죽이네. 건 9% 넘게 먹고 있네요. 전부 벌게.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골고루 벌게요. 그럼 된 겁니다. 야, 이거 아시아나 항공하고 날라간 거 봐. 이거 와, 참. 남북 경협도 오늘 뭐 나쁘진 않네. 그죠?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 컴백으로 인해서 키스트 정도 아주 강세.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2차전지 쪽으로도 조금 강세. 야, 참. 기분이 좋은 게, 이제, 좀 알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와, 이거 봐봐. 날라가잖아. 화장품을 좀더 적극적으로 매매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 한 분이라 들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농심보세요, 농심. 1점 몇 밑으로 까더니 대번 다 들어올립니다. 이거 갈 만한 자리거든요. 야. 전부 다 빨간 불 넣을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자, 잠깐 지켜봅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시장 양호합니다. 그냥 좀 지켜봅니다. 아, 하이닉스 좀 잔파도는 그냥 걸을게요. 주도주기 때문에 쉽게 쉽게 매매 안 할게요. 좀 지켜봅니다. 시장이 이렇게 뭐큰 흔들림 없으면 크게 할게 없어요. 그냥 적당히 들고 홀딩하면 될것 같습니다. 야, 아모레퍼스픽 날라간다. 4% 날라가. 야, 죽인다. 오늘 제약바이오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전기전자 오늘 갈수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그죠? 조선주도 뭐 조금 강세인데 아직까지 뭐 크게 두각 나타내는 정도 아니고 통신주도 바닥권이니까 크게 관심 없고요. 조금 많이 처졌던 석유화학 이런 쪽도 조금 돌아서네요. 현재 0.33 상승 중인데, 화장품 쪽으로 강세 들어오고 있고, 남북경협 약간 강세, IT 전기전자 조금 강세, 나머지는 조금, 그래요.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휴대폰 부품 관련. 자, 이쪽도 강세네요.
5G 강세 지금 나오고 있죠. 5G 여기 하나 정도 들고 있어야 돼요. RFHIC 들고 갑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그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진 않아요. 딴 거는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어요. RFHIC가 전고점 뚫게 되면 신고가거든요. 신고가에 대한 부담감 좀 가지는 겁니까? 뚫게 되면 위로 많이 열려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일단 뭐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또 뭐 그죠? 범주님 반갑습니다. 이걸 또 추가하셨대. 야, 언제 추가했는지 몰라. 오늘 아침? 오늘 아침 추가했으면 너무 좀 그거 한 건데 어쨌든 올라가니까 다행인 다행입니다만, 그죠? 자, 시장이 갭 상승하고 조금 밀리니까 같이 밀리죠. 종목이 업종 대표주라서 그래요. 시총 상위 종목이고 시장 갈 때 같이 가고 시장 눌릴 때 같이 눌리는 정도면 별 무리 없습니다. 기관이 오늘 또 코스피에서 매도 규모 제법 넣었네요. 지금 18분 지났는데 900억 넘게 던지고 있어요. 아, 이런 좀 그렇는데 기관은 좀 챙기면서 가겠다. 그리고 선물을 외국인이 1512계약 매도 때리면서 밑으로 갭 상승했던 거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많이 밀렸고요. 0.08 정도로 많이 밀렸습니다. 프로그램 양대시장 매도 넣고 있습니다. 야, 이러면 뭐 크게 걱정할 정도 그런 건 아닌데 오늘의 기조가
기관이 좀 던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관은 이런 기조를 좀잘안 바꾸거든요. 오늘 선물 약간 받아주고 현물 좀 던지겠다 이 기조를 현재 장 초반에 보이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뭐한 700억, 800억 사주든지 아니면 개인 던지는 것 같이 기관 던지는 것다 외국인이 받아주면 좋은데 개인이 더 많이 받아주니까 조금 그래요, 수급은. 현재까지는 홀딩입니다. 뭐 크게 우려할 정도 상황은 아직 없어요. 자, 셀트리온 다 던질 필요 없고, 그러나 살짝 조정받을 수 있는 권역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씩 챙겨가는 거 나쁘지 않고요. 그게 안 된다면 60일권인 20만 3천원, 그 이전에 20만 5천원, 6천원권 좀 깬다면 차익 실현 해나가는 거 좋아요. 무조건 끝까지 들고 가는 거 크게 좋은 거 아닙니다. 이제 저항권에 좀 왔습니다. 여기를 뭐한번더 뚫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다 던지라고 소리는 안 합니다. 하지만 밑으로 처질 수 있는 저항권이기 때문에 조금씩 챙겨나가는 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저항권에 지금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밀린다 싶으면 조금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지지권 정도 오면 여기, 그죠? 20만 2천원권 오면 다시 사놓을 줄 안다면 그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물량 조절하고 수익 잘 챙겨나가는 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라젠 처지고 있습니다. HLB 지진하고 있으나 여기서 지지 잘 해내고 위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야만 단기 박스권 현재 이러고 있는데 그거 유효하지 밑으로 세게 끼면 곤란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HLB 생명과학은 좀 별로입니다. 바이오 잠깐 체크했고요. 포트폴리오는 별로 무리 없습니다. 양호. 일단 시장이 첫 번째 지지권에서 일단 지지하는 모습. 자, 5일선 이탈하면 밑으로 쭉좀 많이 밀릴 수 있는데 5일선 안 깨고 그대로 들어올린다면 베리 굿이거든요. 코스닥도 여기 이평선들 뭉쳐져 있죠. 여기 안 깨고 올라간다면 시장 양호입니다. 외국인 매수세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450억. 기관도 매도폭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1,060억. 자, 외국인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 좀더 많이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가다가 장 종료하고 동일호가 거기에서 막 사들이기도 하니까 현재 매도 외국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이나 매도 한 천억씩 넣는 날, 그날 조금 긴장하시고 막 크게 매도 많이 안 넣으면 크게 긴장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해외 선물 잠깐 체크해 보죠. 다우존스 선물 0.04% 상승 중이고 나스닥 선물 0.06 하락 중인데 강보합 약보합이니까 신경 쓸거 없고요. 금값 아, 잘 가던 거 이제 주춤주춤하면서 밀립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이 주식 시장이 좋은 모습 보이면 금값은 반대 모습 많이 보입니다. 자, 하이닉스 다시 오늘 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 LG전자도 나쁘지 않고 나쁘지 않아요. IT 전기전자 들고 가겠다는 생각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화장품을 놓친 게좀 아까워요. 화장품 놓친 게좀 아깝고요. 어쩔 수 없죠. 뭐 모든 걸다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다음 조정권에서 그죠? 적절히 매도한 거 넣고 화장품 쪽으로 눌림목 좀 주고 상승 잘했고 눌림목 주는 화장품이나 면세점 쪽으로 관심 가질 겁니다. 호텔신라 관심 있고 신세계 관심 있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정도까지 관심 있습니다. 대형 우량주 위주로 합니다. 가벼운 종목들은 안 해요. 직장인들 많기 때문에 파다닥 끓이면 대응하기 힘듭니다.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료방 회원분들 전부 직장인이에요. 그죠? 일하다가 매수매도 포인트 안 그래도 조금 많이 드리는 편에 속하는데 그죠? 너무 짧게 샀다 팔았다 하면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한타임 조금 늦춰서 그죠? 그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빠르게 대응하려면요 여기 처질 때 던져버리고요. 여기 다시 올랐을 때, 아니면 여기 밀릴 때 다시 사놓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짧은 매매 되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분들 좀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적당히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적당히. 그죠? 적당히 넘어가니까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별 문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더 우선이거든요. 오늘 기관이 좀 매도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세 좀처럼 안 줄어들어요. 오늘도 시장 외국인은 크게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럼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적 주도 업종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갈때 한번 쭉 가주고요. 자동차 한번 갈때 가주고 5G 수소차 적절히 테마주도 좀 편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 방어 위주인 음식료가 시장 조금 확실하게 턴하기 전에 조금 관심을 가졌습니까? 이제 뭐 시장 턴하니까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 60일 지지 않고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뭐 올라갈 수 있는 모양 충분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히 농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차익 실현하고 좀더 강한 화장품이나 그죠? 이런 쪽으로 이제 돌아서는 눌림목 주고 돌아서는 쪽으로 매매하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십시오.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면, 오른쪽 중단에 보면 실시간 채팅 꼽표 하는 거 있어요. 그거 꼽표 하시고요. 왼쪽에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안 눌렀다. 실시. 좀 눌러 주십시오. 그래, 제가 힘내가 더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무료 방송 아닙니까, 지금. 그죠? 자, 하이닉스는 1.6%대 상승 추가하고 있습니다. 주력이에요, 하이닉스. 그죠? 제대로 딱 잡았거든요. 여러분들은 방송하면서 종목 어떤 거 사느냐, 이거 중요하기도 한데, 어느 포인트에서 사느냐, 그거 한번 잘 공부해 보십시오. 공부 좀 하자는데 왜 공부 안 하시는 거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서 딱 샀습니다. 여기. 지지권 아닙니까? 상승 이후 눌림목 주고 딱 이평선 지지되는 거,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는 지지점에서 딱 사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차는 박스권 하단 딱 사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일진다야 20일 돌파하는 모습. 그죠? RFHIC 5G에서 크게 간거 없어. 그죠? 추세에 상승 전환한 이후에 박스권 정도니까 여기 박스권 하단에서 하면 별 무리 없거든요. 올라가고 이거 돌파하면 신고가입니다. 딴 거에 비해서 못 갔기 때문에 이거 나도 안 가자고 간다면 플러스 제법 나요. 그런 겁니다. 그런 포인트들 좀잘 공부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살짝 댐 있는 척 하다가 다시 턴하면서 위로 땡겨 올립니다. 양호 안 죽어 지금 현재. 시장이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닙니다. 지금. 자, 남북경협이 어떻게 움직일진 잘 모르겠으나, 자, 오늘, 아까 15일이 오늘이죠, 그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남북한, 뭐, 공동, 아, 뭡니까? 그, 정상, 회의 열겠다, 내지는 대북 특사 파견, 뭐, 에 대한 내용들 말씀하시겠다는데, 그쪽에 호재가 온다면 또 뭐, 남북경협에 한번 또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모르겠으나, 아, 남북경협 좀 짜증나요. 그죠? 추세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패스할랍니다, 이제. 기대감이라든지 낙폭 과대 때문에 들어갔는데 잘 먹었다가 마지막 추가해서 조금 먹은 거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좀 짜증납니다. 미국에서 좀 좋은 이야기 들어왔으면 오늘 같은 상황이 한번 주춤 안 하고 그냥 쭉 나왔으면 그냥 좋게 쭉 가는 건데 좀 아쉬워요. 그 대신에 던진 거 SK 하이닉스하고 LG전자 주도주 군인 전기전자로 갈아탔으니까 뭐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던지고 난 다음 손 빨고 있으면 좀 그렇습니다만, 자, 하이닉스 주력이에요. 박아버렸습니다, 그냥. 그죠? 승부 걸었어요. 야, 아모레퍼시픽 이 미쳤어요. 6% 가까이 와, 홍님 좋아 죽겠네. 그죠? 와, 진짜. 25,000원 먹었어. 10% 가까이 먹었어, 지금. 야, 참 죽인다. 이틀 만에, 그냥 이틀 만에. 여기 딱 사버렸거든요. 날라갑니다. 야. 자, 끌고 가는 거잘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는 거잘 끌고 가야 됩니다. 야, 아무리 버스픽 죽여. 안 밀려.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막 싹쓸이 싹쓸이 보세요. 야, 죽인다.
하이닉스 외국계 들어오죠? 양호, 양호. 그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올라갈 거 많이 남았어요. LG전자 오늘 양봉 받고 올라가면 별 무리 없어요. 이것도 외국계 들어오죠? 현대차 다 만들어놨어. 다 돌파하고 딱 만들어놨거든요. 기아차 왜 가느냐 궁금했는데 자사주 우리 사주 한다면서요. 잠깐만요. 아까 뉴스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사주 그죠? 3천억 조성 기아차 날라갑니다. 그죠? 우리 사주 때문에 가는 것 같으면 현대차하고 좀 관련이 없을 수는 있는데 현대차도 주주 친화적으로 가겠다. 엘리엇이라는 그 헤지펀드 쪽하고 주주총회에서 서로 맞서고 하면서 주주 친화 쪽으로 좀 가겠다는 그런 발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외국계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농심. 자, 기름에 튀기지 않는 건면. 그리고 말레이시아나 이쪽에 할랄 이슬람하고 문제 없도록 만드는 그런 면들 해서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 갔다 오셨을 때 어느 정도 수혜도 있고 우리나라 스낵이나 라면의 1위 아닙니까? 저는 1위를 좋아해요. 1위 아니면 2등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양 좀 된다 생각하고 일진 다이아 가다 좀 밀리네. 수소차 그죠? 좀 더 들어갑니다. 5G 하나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국계 매수세 들어와요. 어저께도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관에 최근 관심 있고 지켜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한 종목들이 그죠? 팬놈만 패다가 갑자기 추구하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이런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딱 주도주를 관찰하고 있다가 꼭대기에서 안 따라가고요. 눌림목 딱 주고 접근하고 싶은 것들 딱 기다렸다가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제법 괜찮은 자리에서 들어가니까 사자마자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5G 오늘 지금 괜찮아요. 옆에 보고 있습니다. 수소차가 좀 시원찮네. 아유 진짜 오른 거 뭐 있다고 들어갑니다. 그냥 응.
자, 같은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 나온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무슨 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잘갈 때, 그죠? 밑에 있던 애들 잘못 갔거든요.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간 주춤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 올라갔거든요. 업종 내 다시 순환하는 겁니다. 이제 대표주 위주로 오늘 땡깁니다. 그럼 들고 가면 돼요. 자, 오늘 하이닉스 가자. 하, 갈수 있을 것 같아. 제대로 잡았어요. 야, LG전자 좀 시원찮네. 자, 외국인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세 늘어나가고 기관 계속적으로 매도 늘어나갑니다. 외국인은 700억 사고 있고요. 개인도 같이 500억 사고 있고 기관은 120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 매도 때리고 있네요. 1735계약 선물 매도 때리면서 자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전환했고요. 코스피 0.46% 상승 중입니다. 프로그램 아직까지 매도 후입니다. 야, 오늘 시장 갑은 화장품이에요. 끝내주기 갑니다. 화장품, 끝내주기 가요. 야, 좀 아쉽네. 저기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아. 오늘은 2차 전지 쪽으로도 조금 2차 전지라 하기엔 좀 그렇네요. 뭐 SK 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삼화 콘덴스가 전일입니까? 좀 많이 오름폭 있었고요. 셀트리온 조정 권역이니까 잘 대응하십시오. 20만 6천원 깨지고 하면 적절하게 차익 실현 좀 하십시오. 그리고 20만 2천원권 좀더 밑으로 처지거나 하면 팔아먹은 거 다시 매수해 넣어도 그것을 할줄 알면 그렇게 해 넣어도 됩니다. 20만 9천원 위로 올라타면 그죠? 또 양호하게 가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도 잘 못하신다면 20만 3천원권인 60일권 깨지는지 여부 보고 60일 깨지면 청산 많이 하시고 20일권인 19만 7천원 정도 오면 다시 사놓고 그렇게 긴 흐름으로 하실 분 그렇게 하시고 더 짧게 가능한 분들은 저점 부위들 여기 형성했던 저점 부위인 20만 6천원권 이런 거 깨지고 하면 조금씩 차익 실현 해 나가야 됩니다.
반가워. 자, 지금 포트폴리오 적절하게 다뭐 양호하게 움직이는 편이니까 직장인들께서는 할일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한번 정도 체크하면 될 정도로 시장 상황 나쁘지 않다. 선물 좀 땡겨 올립니다. 외국인 선물 좀 팔던 거 다시 땡겨 올립니다. 한 500개 땡겨 올리면서 위로 다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양 충분히 만들어 놨습니다. 자, 하이닉스 2%대 상승. 예이야! 여러분들, 닥터K 장점 하나 말씀드릴까요?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제 친구 하나 있는데요. 외근 위주로 근무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날라댕기고 왔다 갔다 막 엄청 흔들림 심한 개별주 위주로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좀 안정적으로 현대차 뭐 이런 거 하이닉스 이런 거 해서 그냥 좀한 며칠 끌고 가든지 아니면 적절한 시점에 들어가서 좀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안전하게 좀 들고 가라는데 말을 잘안 들어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많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많이 먹고 싶은 거다 좋습니다.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는 가볍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리스크를 잘 대응할 수 있는 전업 투자자라든지 계속 쳐다볼 수 있는 대응을 즉시 할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직장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교재 받으러 들어갔든지 아니면 회의하고 한 시간 회의하고 나왔든지 했는데 밑으로 푹 빠져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물론 대응 우량주라고 밑으로 푹 빠지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그거 한번더 여러분들께 강조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많이 안 잃을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들, 시총 상위, 대형 우량주 위주로 접근하시라. 1년에 정기 적금, 정기 예금, 이자가 몇 퍼센트인지 잘 한번 알아보셔라. 그죠? 3% 넘는 거 없습니다. 2% 미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떼고 나면, 그죠? 그런데, 중대형 우량주 위주로 하면, 이게 올라가는 스윙 트레이딩 좀 하면 8%씩 이렇게 먹어내거든요. 그리고, 누적적으로 2% 3%씩 꾸준하게 먹어나가면, 목표를 좀 낮춘다면, 지나간 상황들은 머릿속에서 좀, 지워버리시고, 예를 들면, 너무 악순환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면 쉽지 않은데, 앞에 거 지워버리셔야 돼요. 천천히 다시 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지금 잃은 게 얼만데, 꼴랑 뭐 1, 2% 뭐가 될 일이냐? 이렇게 하시면 악순환 한다고요, 악순환.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안전한 종목으로, 모멘텀 있는 종목으로, 시장의 주도주 위주로 그렇게 접근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뭐 나쁘지 않아요. 그죠? 다섯 개 있는데 네 개가 빨갛고 뭐 파란 거두 개도 1%도 안 빠졌는데 그럼 된거 아닙니까? 이것도 둘다 플러스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LG전자 하나가 약간 마이너스고 나머지 다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무리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6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시장 괜찮으니까 쭉 한번 홀딩 해보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빠른 매매하면서 챙길 거 챙겨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다 말씀드리겠고, 외국인 선물 1700개까지 매도 때리다가 700개 이상 땡기면서 시장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호 거래소 745억 계속 사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시장 선물도 별로 무리 없었고요.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환율이 급등하는지 정도 체크하시고, 외국인 매수세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고, 선물도 매수세 전환하면서 위로 시장 상승 쪽으로 견인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40일도 이제 코스피 돌파했으니까, 코스닥도 돌파했습니다만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5일선을 깨고 내려오는 조정이 나오는지 여부 정도 잘 체크하시면 시장 판단하는데 큰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또 방송 시청해 주시는 분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해 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누르고 봐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광고 스킵하지 말아주시고요. 추천 방송 주식 쌍초보 탈출 팁 폴더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전 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